중국으로 간 푸바오를 찾은 특별한 손님이 있다. 뭐 연상이 돼요.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장면이 나왔는데 예. 바로 푸바오 할부지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가 아. 곧 있을 푸바오의 생일 7월 20일 생일이거든요. 예. 그 생일을 맞이해서 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푸바오에 있는 워른 선수빈 기지에서 푸바오를 직접 이렇게 쳐다보면서 푸바오 이름도 부르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강사육사가 푸바오를 만난 게 이번에 3개월 만입니다. 아,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 엄청 그리웠을 것 같아요. 아, 둘 다 그리워했나요 서로를? 그랬을 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니까 얼마나 푸바오도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사육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푸바오가 사는 곳을 직접 보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현지 사육사들이 푸바오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다. 푸바오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믿고 확신한 대로 푸바오가 잘 생활해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푸바오를 부르니까 푸바오가 반응도 하고 강사국사 옆으로 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할부지 만나서 기쁨의 만남이 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이렇게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동물도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다는 걸 주고 있는데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이제 푸바오가 중국 간 게 4월 3일이고요. 예. 일반에 공개된 게 지난달 12일인데 공개되자마자 강철원 사육사와 대체 언제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누리꾼들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에 푸바오를 보낼 때 모친상이어서 조기 귀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반에 공개되면 빨리 보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게 이뤄진 겁니다. 누리꾼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푸바오가 할부지 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주섬주섬 짐 쌀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강바오가 저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푸바오가 잘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예. 사랑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누리꾼 반응도 있었습니다.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